안녕하세요. 헬로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굿노트 사용 설명서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굿노트 설정을 주로 설명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굿노트를 사용해 볼게요. 굿노트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 주로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설명할게요. 일단 먼저 굿노트에서 글씨를 쓰는 것을 살펴볼게요. 굿노트에서 글씨를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애플 펜슬이나 다른 스타일러스로 직접 글씨를 써도 되고,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직접 쓰면 글씨를 쓰다가 뭐 갑자기 화학식을 그리거나 화살표를 쉽게 그릴 수도 있어서 편해요. 펜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할게요.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굿노트에서 만년필을 사용하면 볼펜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문서 용량이 훨씬 커져요. 아무래도 획마다 이렇게 저장해야 하는 정보가 더 많아서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용량에 예민하신 분들은 만년필보다 볼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니면 이 텍스트박스 기능으로도 글씨를 입력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빨리 타이핑하면 텍스트만 적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키보드를 구매 안 해서 예시로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글씨를 적으면 여기 위에서 글씨체를 바꿀 수도 있고, 글씨 크기를 바꿀 수 있고, 정렬 아니면 라인 스페이싱,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사이 간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박스 포매팅도 가능한데 여기에 기본 세팅이 몇 개 있고 더 자세한 수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손글씨처럼 보이는 글씨체를 이용해서 텍스트박스로 제목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설정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기본값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박스를 새로 만들 때마다 이 설정값을 가진 텍스트박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공식 같은 것도 많이 적어서 펜 기능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가끔 제목은 텍스트박스로 쓰기도 해요. 글씨를 썼으면 이거를 지우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글씨를 지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방금 썼던 글씨를 지우고 싶으면 실행 취소, undo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먼저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O를 하나 더 적었으면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도 되고, 실행 취소를 취소하고 싶으면 그 옆에 있는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아니면 굿노트 내에서는 두 손가락이나 세 손가락으로 더블 탭 하시면 되고, 다시 실행 리듀를 위한 제스처는 따로 없어요. 이거는 굿노트 내에서만 가능한 제스처이고 굿노트 5.1 이후 버전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실행 취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 redo, 왼쪽으로 밀면 undo. 이 제스처는 아이패드 OS 13에 추가된 기능이어서 굿노트 외에 다른 앱에서도 다 사용 가능해서 편해요. 이런 제스처들을 알고 있으면 글씨를 쓰다가 이렇게 위에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편하게 필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방금 썼던 글씨가 아니라 그 전에 썼던 글씨를 지우고 싶으면 지우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우개는 여기 펜이랑 형광펜 사이에 있고 크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조절을 할 수는 없는데 크기는 고정되어 있어서 줌아웃해서 큰 지우개를 이용하면 더 넓은 영역을 지울 수 있고, 줌인해서 작은 지우개를 사용하면 좀 더 세심하게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우개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획 지우기. 이거를 켜놓고 제가 이렇게 긴 선을 그리면 이렇게 살짝 이 획을 건드리기만 해도 전체 획이 지워져요.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은 마음에 들고 이 부분만 지우고 싶다면 이 옵션을 끄고 이렇게 일부만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설정은 예를 들어서 글씨 자체는 지우기 싫고 형광펜만 지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설정을 켜면 돼요. 이렇게 파란색 형광펜 부분만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정은 Auto Deselect이에요. Auto Deselect를 하면 한번 이렇게 지운 다음에 바로 그 전에 썼던 툴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켜놓고 지우면 바로 원래 썼던 걸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펜슬을 이렇게 더블탭하면 펜이랑 지우개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서 저는 이 기능은 거의 안 써요. 주로 전체 획 지우기만 켜놓고 이거는 필요할 때 켜놓고 마지막 설정은 진짜 잘 안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큰 영역을 지우고 싶으면 이 올가미 툴을 사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싹 다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올가미 툴로 이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영역을 한 번 더 눌러서 여기서 Delete를 눌러주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가미 툴로 영역을 선택할 때 이렇게 끝까지 선택할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선택 영역 밖에를 누르면 이게 선택이 해제가 되고 안에를 눌러야 이렇게 딜리트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는 방법을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디지털 필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글씨를 쓴 다음에 마음껏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페이지 내에서 이동하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올가미 툴로 옮기고 싶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영역 안을 눌러서 자유롭게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비슷하게 올가미 툴로 크기를 바꾸고 싶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영역을 한번 눌러주고 Resize를 선택하면 돼요. 크기를 바꿀 때는 중심이 고정되고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크기를 좀 많이 바꾸면 처음에는 좀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기 변화를 확정하면 다시 깔끔해져요. 그리고 필기를 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올가미 툴로 선택해서 Color Option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하면 돼요. 여러 번 색깔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시도가 가능한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종이에 필기를 하면 이렇게 마음껏 색깔을 바꾸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를 자르거나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을 수도 있어요. 붙여넣을 때는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페이스트 할 수 있는 옵션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올가미 툴을 이용하면 벌써 쓴 글을 이렇게 추가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굿노트에서는 자아 컴퍼스 같은 다른 도구 없이도 완벽한 직선이나 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 펜툴 아니면 모양 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펜툴을 이용해서 네모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냥 그리면 네모가 안 되고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꾹 눌러서 기다리면 완벽한 네모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모 외에도 세모나 동그라미도 가능해요. 혹시 이렇게 꾹 눌러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우면 모양 툴을 이용해도 돼요. 그럼 조금 더 빨리 네모나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린 도형들은 다 안에 채워져 있는데 비어있는 모양을 그리고 싶으면 모양 툴의 옵션에 들어가서 Fill Color 설정을 끄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테두리 없이 채워질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채워진 모양을 그린 다음에 Undo를 하면 이렇게 테두리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채워진 모양을 그린 다음에 전체 획 지우개를 켜놓고 지우개로 테두리만 살짝 지워도 돼요. 그런데 아마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굿노트에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먼저 사진 툴 아니면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사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현재 앨범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추가해도 돼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떠요. 그리고 꼭 카메라 롤에 있는 사진일 필요는 없고 구글 드라이브나 iCloud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 툴을 누른 상태로 비어있는 공간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 그 밑에 Insert From을 누르면 Files에 들어갈 때 볼 수 있는 그런 폴더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만든 이 가을 스티커 사진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굿노트 문서에서 스크린샷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플릿 스크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도형들이 너무 마음에 들면 올가미 툴로 선택하고 선택한 영역을 클릭해서 첫 번째 옵션인 테이크 스크린샷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그 스크린샷을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하면 배경까지 다 캡처가 돼요. 저는 이거를 강의 자료를 스크린샷해서 필기에 넣을 때 많이 사용해요. 아니면 사파리로 뭐를 검색해서 거기서 바로 이미지를 drag and drop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굿노트 로고를 검색해서 넣어볼게요. 검색 결과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꾹 눌러서 drag and drop 하면 바로 굿노트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handoff이에요. 이거는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줬었는데 같은 iCloud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맥북이나 아이폰에서 복사를 하고 아이패드에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맥북에서 사진을 하나 복사할게요. 맥북 프로에서 복사하는 것을 붙이는 중이라고 뜨죠. 좀 큰 사진을 복사했더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짜잔, 이렇게 사진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굿노트에서 추가한 사진들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사진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사진을 누르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혹시 다른 툴을 선택하신 상태면 손가락으로 사진을 꾹 누르고 에디트를 누르면 돼요. 크기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중심이 고정된 상태로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 밑에 코너로 크기를 바꾸면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크기가 바뀌는데 비율을 유지 안 하고 이렇게 가로나 세로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X를 누르면 사진을 아예 지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진을 클릭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옵션이 뜨는데 여기서 Crop을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사진을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자르면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서 자르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모양으로 자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은 거의 안 나오도록 이렇게 나무랑 산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영상에서 굿노트에서 글씨를 쓰는 방법, 글씨를 지우는 방법, 글씨를 수정하는 방법,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했고, 아까 말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꼭 완성된 도형을 그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을 그려도 되고 직선이나 곡선도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방법도 소개했어요. 오늘도 많은 것을 설명하느라 영상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기능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드디어 보여드릴게요. 아마 필기? 그리고 다이어리 꾸밀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각각 보여드릴 것 같아요.